양이 적어 보이지? 한 팩 다 뜯어서 한 건데. 요즘에 해물 볶음밥이 좋아요. 오랜만에 집 말고 나가서 큰 집에 볼까? 그럴 것 같아. 아니 야, 너 보고 목소리 왜 이래? 폭탄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. 폭탄이 너무 멋있어. 요 며칠 많이 나가가지고 밖으로 냉장고를 안 채워놨는데 다시 채워놓고 마음이 든든. 저희가 좀 가셔서 날씨가 좀 선선해져가지고 할만한 것 같아요. 집에 혼자 있으면 열기가 내 열기밖에 없잖아. 사람들 오면 좀 에어컨 틀고. 여름에 갔나봐. 빠지지 못가. 친구들이랑 가자 가자 하고 시간 맞추다 보면 2, 3주 가 있는 거야. 왜냐면 그보다 다 다음 주 안 돼. 어떤 다른 친구는 아, 다 다음 주 안 되는데? 그럼 2주는 날려. 그러면 또 셋째 주에 내가 안 돼.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일요일은 거의 안 된다고 그러지.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절대 일요일날 빠지는 건 안 된대. 여름에 한 번 이렇게 신혼여행 가줘야 되는데. 피부가 좀 덜이 맑아졌어. 왜냐면 일단 내가 컬러는 신경 먹고 그 뭐냐 모델링 직접 하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새벽에 편집 집중이 잘 돼서 헤넷이 자고 반복하고 속관리에 좀 신경을 좀 안 썼더니 엄청 푸석해지더라고. 너덜너덜한 것도 생기고 맨날 겉만 이렇게 챙겨발랐지 속을 방치를 했어. 내가 특히 올해 피부나 속관리 그리고 나만의 케어 루틴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겼거든. 그 폭풍 서치로 요즘 먹는 콜라겐 뭐가 있나 쳐봤는데 그래서 유튜브 보는 중에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유에나님 영상이 나오는 거야. 거기서 에버 콜라겐이 딱 나왔지. 근데 심지어 6년째? 7년째 드신다고 하는 거야? 여튼 N년째 챙겨 드신다고 하는 거 보고서 일단 더 찾아봤어. 당연히 단순히 그것만 보고서 이 콜라겐을 계속 먹게 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성분 함량도 꼼꼼하게 찾아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제품이어야겠지? 근데 혹시 콜라겐을 이미 먹고 있다면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런데 여기서 에버콜라겐이 라인업이 되게 많더라고. 이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던 분말타입 그리고 에버콜라겐 인앤업 비오틴셀 남성들을 위한 에버콜라겐 블랙 그리고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 엄마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에버콜라겐 4큐 막 선물해주고 싶은 타이틀이야. 진짜 잘 됐다. 여튼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에버콜라겐 인앤업 비오틴셀을 선택했어. 그리고 내가 직접 먹어본 후기 일단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비오틴 비타민 C, D, 셀렌, 아연 성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올인원 케어를 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. 특히 에버콜라겐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보습이랑 자외선 케어 이렇게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라서 믿음이 가는 거지. 이게 안 까먹고 꾸준히 챙겨 먹으면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야. 피부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지는 거는 딱 느껴지는데 좋아지는 건 잘 안 느껴지잖아. 근데 에버콜라겐 꾸준히 먹고 나서부터는 나는 피부 화장할 때도 그렇고 일어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느낌 그런 게 꽤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그동안 다른 콜라겐 먹어보고 별다른 거 못 느껴봤거나 정착을 못했던 사람들? 그런 사람들 한번 먹어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. 일단 나는 콜라겐이 잘 맞는 사람이라 완전 대만족했어. 축복받은 거지. 콜라겐 잘 받는데 좋은 제품도 찾았고 나랑 같이 꾸준히 관리해보자 다들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20대 후반부터 빛을 발하더라고. 내가 20대 초반부터 엄마가 콜라겐을 진짜 좋아하셔서 엄마도 잘 맞으시대. 그래가지고 유전인가 봐. 그래서 막
가끔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말고는 피부 안 좋다 뭐 이런 소리는 안 들어본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서 재구매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에버콜라겐이 콜라겐 재구매율이 1위더라고. 진짜 좋다니까. 난 이렇게 영양제나 건기식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두는 통이 있거든. 여기에 놔야 먹더라고. 내 눈에 보여야 먹어. 난 이제 여기에서 먹어. 나도 N년째 먹는 콜라겐이에요 하고 소개하지 않을까? 그렇게 하여튼. 그리고 구독자 전용 할인 코드가 있다고 하니까 꼭 봐줘. 하루에 두 알입니다. 그리고 요즘 같은, 그리고 앞으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? 그럴 때 선물로 주면 되게 고민 없이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. 우리 엄마는 엄마 콜라겐 찾아드려야겠다. 그 코큐 카테고리를 딱 나눠주니까 선물하기도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이스토시 무당벌레 티랑 스무티랑 노스페이스 가방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. 아니 거기 전에 잠깐 여기 목걸이 차고 씻으러 갔는데 뿌른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딱 건드렸는데 이게 다 갈린 거 있지. 그래서 이거를 다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따로 주문이 안 되는 거 같아. 그래서 분명한 혼자 따로 파블로그에서 뽑았는데 그 규격에 맞게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? 하긴 저는 이거 좀 하고 나가려 했는데 잘 안 된다? 만약에 시켰는데 안 되면 어떡해. 눈대 쪽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쉽지 않은데? 또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작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? 아니 규격만 알면 내가 하는데 규격 알려주겠냐고 영업 동의를 했는데. 여러분 지금 제 머리가 빠개질 것 같거든요? 정말 좋긴 한데 만약에 씻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. 재질이 좀 싸구려긴 해. 안에 사진이. 안 씻을 사람은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나처럼 모르고 목걸이 끼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재질이 좀 무척 싸구려다. 아 진짜 개짜증난다. 왜 아 오리도 개쩔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왜 이래. 사진이 또 내 컷으로 했더니 이 지랄로 조정돼. 이거 뭐이래. 이렇게 왜 해. 아 개빡치네. 나가야 되는데. 아 이것도 돈 많이 드네. 나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아 안구들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을 것 같아. 좋은 퀄리티로 할 거면 동영사진이 3:4란 말이지 비율이. 사진 크기를 3:4로 해. 여기 앞에 양쪽이 조금 잘려가지고 주변에 배경이 있는 걸로 3:4 비율로 하면 될 것 같거든. 말로 설명하니까 잘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가잖아? 근데 그러면은 배경이 어느 정도 있게 인물이 이 정도는 되게 가운데 있게 배경이 이만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나는 퍼블로그에서 하고 뒤지게 오래 걸려. 진짜 하나하나 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.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. 나는 약간 무광을 좋아해서 무조건 무광. K 멤버십 번호? 할인되는 거 있나 봐야겠다. 아 대충 했고 이제 나가려고. 이제 나간다. 개같아. 화이팅 해보자. 화이팅이 안 된다. 가보자. 잘못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. 무슨 잘못을 했냐? 그 내가 제일 아끼는 사진첩을 잃어버렸어요. 사진첩을 잃어버렸어.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아니 이게 왜 빠져 근데? 말이 돼? 이렇게 쓰고 우리가? 빨리 못 딴 거지. 오빠가 신경을 안 쓴 거지. 아니, 신경 그냥 쓰고 있어. 나 거기에 살았어 어제 보니까. 어? 이제 운전만 했는데.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신경 썼어야지. 운전하면서 어? 내 차 키에 키링이 달려있나?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지. 어떡해요. 뭐 어떡해. 너 아웃이야. 얼마나 만들어지는 건데. 아 싫어. 좀 잃어버릴 거 뻔한데 내가 얼마나 절대는 저거 애걸랑 목걸이도 다 부시고 어쨌든 너무해. 아 너 오빠가 사준 거 다 부실 거야. 지금 에어팟 맥스도 다 부시고. 그러니까 안 부셔. 그거 비싼 거야. 아 싫어. 놈이야. 니 빨리 갈라고 두 개씩 넣는 거지. 아니요. 오늘 말 잘 들어? 아니. 난 이거 사진 바꿔야지.
우와, 말라비 틀어진 복숭아랑 오빠가 싸온 김밥 먹어보겠어. 그냥 토마토도 주고 갔네. 토마토는 왜 주고 갔지?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복숭아만 내가 나보고 버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. 개웃겼어. 근데 버리면 되지. 그것만 버려달래. 우리 집 건데 이렇게 별로 안 고픈데. 두 개만 먹어야겠다 내일 아침에. 안 상하겠지? 한쪽 돌리고 기름에 붙여야겠다. 일본어도 복습해야 되는데. 복습하면서 좀 보겠습니다. 아직도 히라가나가 어려운 저지만요. 아예 싹 정리해서 외워야 되겠다. 한자어는 진짜 못 외우겠던데? 한 달 다니고 탈주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. 아니, 왜냐면 나는 남자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은데 여자 선생님이랑 좀 잘 안 맞고 강의 방식이. 그래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실례라. 두 분이 부부신데 어떡하지? 근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히라가나랑 한자를 둘 다 쓰던데 가타카나는 외래어 쓸 때 쓴다 치고 한자는 어쩔 때 쓴다고 하니까 그냥 외우라고만 하는 거야. 근데 난 어느 때를 쓰는 줄 알고 싶은데 그냥 다 쓴대. 근데 합쳐서 쓸 때도 있고 진짜 다 쓰네? 아니야,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안 써. 어렵다. 뭐지, 남은 김밥을 먹어줘. 깜빡하고 밥 먹는 걸 못 찍었어. 화장을 해봅시다. 오늘은 오빠 친구를 만나요. 처음 보는 사이긴 한데 통화는 많이 했어가지고 전혀 어색하지마. 준비를 끝 마치고 마음 편하게 편집을 좀 하다가 꼭 한두 시간 할 때 그렇게 집중이 잘 된다? 그러고 갔다 와서 또 편집을 하고 꾹꾹 개하얗고 입술 개빨갛게 나왔지. 그리고 이렇게 밝아진 얼굴을 회생시킬 때 좀 과하다시피. 왜냐면 뭐 이거를 다 지울 순 없으니까 다 눌러줘. 물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거겠지만 턱도 그냥 무턱으로 대보이게. 일단 볼터치. 아이씨, 너 날파리 이 새끼 어디 갔어? 존나 크네 날파리. 어디 갔어? 너 이 개새끼 다시 와봐. 여깄다 씨. 어디 갔어? 다시 나와. 죽여줄라니까. 아, 개빡치네. 하트 퍼센트 7호? 드라이로즈. 이게 전 색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어떻게든 다 쓰게 돼. 그리고 여기다가 투명 글로즈를 오늘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이제 머리를 해줄 것인데 몰랐는데? 잘 안 보이는데? 그럼 그냥 가볍게 웨이브를 넣어줄 거야. 가지고 아, 뜨거워. 이렇게 시력 안 좋은 상태에서 고데기 하면 안 될 것 같아. 나 지금 귀 다 익었어. 양쪽 다 지금 지져버려가지고 후끈후끈한데 귀가? 헤어플러스 제품. 얘도 요즘 오일 찾을 때 손에 잔량 안 남는 걸로 찾는데 얘도 나쁘지 않았어. 머리가 길어서 꼼꼼히 해줘야 돼. 이렇게 입고 갈 건데 왜 이렇게 더러워? 여튼 그렇소. 나도 딱 정해진 루트 장소에 이렇게 딱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. 회사원 아닙니다. 몬드몬드 가방 진짜 예쁘지 않아? 루트 하나 장만했어. 일단 편집을 좀 더 하다가 나갈 건데. 아니, 남들이 하면 머리 이거 잘 되는데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나? 어쨌든 이제 잠시 아직 나가진 않고 일을 좀 하다 나갈 건데 지금 눈이 지금 안 보이거든. 특종이 아저씨 같다 나 지금.
달렸다. 운수 좋은 날. 필터가 이상한 것 같아. 이거 이렇게 선풍기 바람으로 열을 좀 식혀줘야 좀 돌아가. 오래 하면 발을 심하더라고. 옛날 아이맥이라서 그런가. 이렇게 해주고. 아니 지금 여름은 이렇게 버틴다고 치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 버텨 선풍기 켜고. 맥북도 고사양인데 그냥 맥북을 쓸걸 그랬나? 난 뭐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바쁘지. 손톱이 왜 이렇게 안 예쁘냐. 매니큐 한번 바를까? 르멘트 한두 개만 바르려고 해야겠다. 한 겹 더 발라야겠다. 이정아 끝났어. 한 시간 빨리 끝내줬어. 물도 엄청 바쁘다며. 빨리 밥만 먹어 가야 되겠네. 아이고 그거 술 솔직히 근처에서 먹자. 이정호 경민이 만약 오면 여기 주차하고 이정호 차 가지고 갈게. 그 경민이 성이 뭐야? 김. 김경민이야? 어. 아 집에서 입으라고 산 티를 맨날 밖에서 입고 다니는 거. 왜 집에서 입으라는 거야 이쁜 티를. 어제 나왔어야지 저런 거는. 이게 좋다고? 남북이로? 남북이면 꼭 벗겨지네. 그럼 불인데? 봐봐 오빠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. 에이 설마. 근데 못할 것 같긴 하다 오빠가. 이거를 바꾼다고? 두 마리 행복이 했다! 경민이 화이팅 하고 싶었다 그래. 네! 내 카메라 보고 해야지 전력. 지사감 주시면 보고 촬영 좀. 아 내가 먹을게. 아 그럼. 완전 라면 맛 나. 어, 고기전 맛 나. 뭐야, 잘 안 잘려? 내가 이렇게 일부러 비게 자르려고 그러는 거지. 어, 한번 비빌려. 너무 비는데? 그 고기 오랜만에 먹어. 김야, 너 얼른 먹어. 어쩌고. 다 먹어도 되는 거야? 아, 됐어. 아, 그만. 행복인데? 오빠가 일꾼 들어가서 나 노시환이랑 사진 찍게 해준다. 노시환? 뭐야 하나 팬 맞네. 맞다니까. 아니야 노시환만 좋아하는 거지. 아니지. 그런 거 가르고 노시환 몰라. 유튜브 보니까 완전 하나 팬이구나. 아니야 다 들켰다. 집에 왔고 종오빠 친구는 다 좀 착한 것 같아. 또 선풍기 이거 여기다 둬야. 식혀주면서 해야 돼. 아 진짜 꼴은. 다들 고사양으로 사세요.